인텔 4세대 CPU를 구입하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정품 쿨러, 요즘 PC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커다란 공랭 쿨러, 이렇게 두 종류의 CPU 쿨러가 있는데요. 과연 두 CPU 쿨러 간의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맥스엘리트에서 출시한 공랭 CPU 쿨러인 어피얼 N2055CF 심플이라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N2055CF 쿨러는 사실 출시한 지 약 1년 3개월 정도 지난 제품인데요. 대부분의 CPU 공랭 쿨러들은 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CPU 쿨러의 특징 중 하나로는 호환성이 워낙 좋다 보니 요즘 쓰이고 있는 인텔 12세대, 13세대 CPU는 물론 샌디 브릿지, 하스웰 같은 먼 옛날에 출시한 CPU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게다가 AMD 라이덴 7000번대 혹은 그 이전 세대 CPU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CPU 쿨러와 달리 불필요한 LED 조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조명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알맞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스를 열어보시면 설명서가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조립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조립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인텔 CPU의 경우 백플레이트의 나사 구멍 부분을 여러분들의 CPU 소켓에 맞게 조정하신 후 하얀색의 접착 스티커를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뒷면에 부착해주시면 되는데요. 이후에는 설명서를 잘 보시고 조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맥스엘리트 공식 채널에 조립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조립이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 영상을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무게를 측정해보니 박스 무게는 882g, CPU 쿨러 본체의 무게는 622g 정도로 측정되었는데요. 테스트 PC 사용은 위의 이미지와 동일합니다. 우선 인텔 기본 쿨러와 N2055CF의 성능 차이를 비교해보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멀인 할렌지의 HY883이랑 서멀 그리드리 크라이오넛을 발랐을 때에도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해봤습니다. 참고로 당구장 마크 모양으로 서멀을 발랐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바르다 보니 완전 100% 균일하게 바르기는 무척 어렵거든요. 이 점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 11 부팅 후 약 30분간 아이들 상태로 측정하였는데요. 아이들 상태에서의 CPU 온도 값은 위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왼쪽의 두 개 그래프는 할렌지의 HY883을 바른 상태에서, 오른쪽은 봄 서멀이라고 불리는 서멀 그리드리 크라이오넛을 바른 상태에서의 측정 값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경우 인텔 기본 쿨러에 비해 N2055CF 쿨러의 최대 온도가 무려 8도나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 봄 서멀이 워낙 좋은 제품이라 그런지 몰라도 온도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OCCT라는 이름의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OCCT를 통해 GPU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조건은 위의 스크린샷과 동일하며 30분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값은 위의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서멀 그리스 종류에 상관없이 약 20도 넘게 온도가 낮아졌는데요. 인텔 기본 쿨러를 사용할 경우 약 80도가 넘는 수준의 온도가 나왔다면 이번 N2055CF 쿨러를 장착한 후에는 GPU 온도가 60도를 넘지 않더군요. 예전 방식의 쿨러에 비해 요즘 나오는
쿨러의 냉각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벤치마킹 점수에는 큰 변화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크로스마크 점수는 위에 이미지와 동일한데요. CPU 쿨러의 종류 및 서멀그리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네벤치 R13 점수 역시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었고요. 3D마크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즉 CPU 쿨러나 서멀그리스를 바꾼다고 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텔 기본 쿨러와 N2050F 쿨러의 소음을 비교해 볼 건데요. 우선 CPU 쿨러로부터 약 50cm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 레코더를 통해 소리를 녹음하였는데요. 오디오 필터 적용 및 어떠한 보정 작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쿨러 소음의 경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 인텔 쿨러는 마치 낡은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시끄러운 굉음을 내면서 돌아가는데요. 막상 PC를 사용하다 보면 적응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팬 소음이 귀에 거슬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반면에 N2055CF는 선풍기를 엄청 세게 틀어놓은 것처럼 아주 강력한 팬 소음이 들리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강한 팬 소리가 귀에 거슬릴 수는 있는데 기존 인텔 쿨러처럼 굉음 수준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처럼 오픈 케이스 형태가 아닌 PC 케이스에 넣고 조립한 상태라면 소음이 더 적게 들릴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화상 카메라로 두 쿨러의 모습을 찍어봤는데요. 참고삼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N2055CF 쿨러는 가성비가 좋은 쿨러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격이 4만원대 정도로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냉각 성능도 제법 좋더라고요. 하지만 발열이 심한 고성능 CPU에 이 쿨러를 장착하면 어떨까요? 직접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지만 고성능 CPU에 이 쿨러를 장착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립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제품은 아니었지만 PC 조립 경험이 없는 초보자 분들이시라면 설명서나 조립 영상을 꼼꼼하게 보신 후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멀그리스 종류에 따른 온도 차이가 생각보다 크진 않았는데요. 저품질의 서멀그리스만 아니라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나사 분해 후 재조립할 때 나사를 쪼이는 곳에 페인트가 너무 손쉽게 벗겨졌는데요. 페인트 조각이 PC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